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침에 운동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가서 수영 한판 할랍니다. 아, 날이 뜨끈뜨끈하진 않지만요 그래도 뭐 춥진 않습니다. 막 이 정도 날씨에는 뭐 수영 한판 해도 됩니다. 자,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와 뭐야 오 오르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수영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몸 푼다는 생각으로 달리게 할 겁니다. 우와 우와 필이 엄청난데요. 아 이거 통발라면 엄청나게 잡히겠는데. 우와 와 필이 10만 대구이다. 여러분 영상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고프로가 화각을 좀 멀리 잡기 때문에. 와 아니 내가 이 밑에 이런 걸 몰랐단 말이지. 지금 피리들이 보호색 띄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엄청납니다. 일단 산딸기도 함께 따먹어야 되겠다. 산딸기도 일단 따먹고 호호호. 오 이거야 부글부글하다 야. 우와 시커멓다. 오호 여러분 이대로는요 너미 보든 안 보든 그만 이리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오. 자 누가 통발 놔놨죠. 이 통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얘는. 오늘은 제가 수영할 거라서 고프로. 우와 여러분 이 필이 엄청납니다. 요도 우와 통 말라야 되는데 아 오늘이 일요일인 게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비 온다던데. 와 필이 10만 대구인데 또랑의 필이 지천입니다. 와 이야 따 다슬기도 많네. 다슬기 천지다. 와 아따 운동하다가 자꾸 막 정신이 딴데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수영하려고 고프로 거치대를 좀 긴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와 우와 여러분 소라 장난이다. 와 이거 한번 찍을까. 자 여러분들께 소라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우리는 이 다슬기를 소라라고 하거든요. 딱 제가 한 주먹 찢습니다. 자 와 엄청납니다 지금.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여러분 소라 밭입니다. 와 야 놀라나. 자 그냥 제가 한 주먹 집었어요 그냥요. 자 돌 사이에 자 여러분 그냥 제가 손으로 한번 쓱 끊어 봤습니다. 아이고야 씨. 자 이렇게 많습니다. 아 오늘 너무 아쉬운데 와 또 여기서부터 저 하천까지 피리하고 진짜 이 다슬기 너무 많아요. 와 와 이 진짜 한 주먹 딱 그것도 올리면 기본이 이렇습니다. 와 소라밭이다 여기.
와, 진짜 소라 많습니다. 지금 또랑에. 야, 진짜 다슬기 많아요. 여러분, 제가 준비 운동 한다고 하다가 옆에 냇가를 보니까요. 냇가에 이 다슬기하고 피리가 지천입니다. 아, 다 이대로 식량 창고입니다, 이게. 오! 미꾸라지. 여러분, 이 아무나 냇가에 이 피리나 다슬기를 먼 거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의 눈썰미 정도 갖고 있어야 탁 멀리서도 아 저기 피리다, 아 저기 다슬기 집단이다, 이한 번에 캐치가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이제 몸다 풀어 갑니다. 아이 저수지는 어릴 때 동네 형들과 굉장히 수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형이 어떻고 깊은 곳이 어딘지 얕은 곳이 어딘지 이대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땀물 많이 빠지네. 살랑살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짜 얕아졌습니다. 와, 잡아라. 잡아라. 뚜아. 한 손은 고프로 들고 있고, 한 손은 게임치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아무리 물이 빠져도 저수지는 저수지입니다. 깊습니다. 여러분, 이대로의 삶은요,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어우, 깊다. 자, 여러분, 깊습니다. 위에 물은 따시고 밑에 물은 찹습니다. 자, 절반 건너왔습니다. 아, 좋다. 아,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꼬마일이 한숨 푹 자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너왔으니까 건너가야 되겠죠? 자, 자, 여러분들께 수심 체감 보여드릴게요. 쭉쭉 내려갑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자, 바 수심 요 정도 됐습니다. 자, 살 띄우고 몸을. 오늘은 이대로가 한 마리의 물개입니다. 자, 어휴, 와리 깊노. 자. 아, 지금 발 밑에 붕어 새끼가 간질간질하는데, 오늘 카메라만이면 또한 마리 잡았을 낀데 아쉽네요. 여러분, 수영 못해도 몸에 힘만 빼면요,
무리로 뜹니다. 근데 진짜 몸에 힘 빼는 게 진짜 힘듭니다. 어떤 운동이고 처음 배울 때 몸에 힘 빼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몸에 힘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요 보약한 그릇 잘 모십니다. 산딸기 철 되면 산딸기 따 먹고 뭐 그래 하는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 잠깐 땄는데 요 정도 땄어요. 어따. 맛있습니다. 와. 딸기가 천지입니다. 여기 진짜 크다. 옛날에 학교 갈 때 여기 들려가지고 산딸기 많이 따먹습니다.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아는 사람만 따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못 따먹습니다. 뭐. 산딸기 어디가 있는지 뭐. 아, 이 동네 터줏대 가면 내 마음입니다. 50m 산딸기 군락지가 있거든요. 아, 맛있다. 와, 여러분, 디저트까지 잘 모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미끼는 돼지 뒷다리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찌렁이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메기 좀 낚아보려고 왔는데 일단은 뭐 경치가 다 했습니다. 새소리 들리고 이 좋은 경치에 뭐 낚싯대 한 대 던져놓고 이런 운치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5시 정도 돼가는데 이 고기가 물든 안 물든요 내일 민물새우 닭 매운탕은요 반드시 컨텐츠에 나갑니다. 자 제니 가자. 여기서 입질만 해주면요 금상첨화입니다. 왔어. 왔어.
용 선생 오셨네요. 자라님이 오셨습니다. 아, 자 선생 가십시오. 자 여러분, 이 보이는 통발이요, 민물새우 전용 통발입니다. 일반 통발에 비해서요 새우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새우를 자주 잡아먹다 보니까 이 통발이 구멍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추가로 한 3개 정도 더 샀습니다. 통발에다가 미끼를 준비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새우 잡아가지고 이 맛있는 민물 새우 닭 매운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새우 통발은요 요렇게 중간에 플라스틱 막대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고정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민물 새우 미끼는요 이 가성비로 볼 때 게사료만한 게 없습니다. 고등어를 넣으면 좀 더 많이 들긴 듭니다. 자, 게사료 좀 넣어가지고 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탁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민물 새우 닭 매운탕. 이야,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 새우 통발은요 멀리 던질 필요 없습니다. 저녁 되면요 새우가 물 가서 녹이 때문에 멀리 깊게 던질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분 내일요 아마 큰 새우가 많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통발 던집니다. 자, 여러분 통발 건지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민물새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엄청납니다. 수돗물인데 수돗물에 보면요 민물새우가 빨리 죽습니다. 자, 죽어도 일단 살아있는 모습을요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엄청나죠? 오늘은 시원한 새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원한 맛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무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시는요 좀 삐지어야 맛있어요. 여러분 국간장 가지러 갈게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메주를 진짜 많이 넣고 맛있게 해가지고 간장이요 끝내줍니다. 와, 진짜 간장 잘 됐습니다. 자, 여러분 민물 새우탕도요 제가 민물 매운탕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들기름을 넣고 달달 볶으면요 민물 특유의 잡내가 덜합니다. 근데 새우를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 먼저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요 닭고기를 넣을 거기 때문에 닭고기를 먼저 육수를 싹 우려내고 마지막에 새우를 넣겠습니다. 그래도 들기름에 무시를 달달 볶으면 민물 새우를 나중에 넣더라도 민물 특유의 비린내가 확실히 덜합니다. 이 민물 새우 닭 매운탕에는요 고추장이 안 들어갑니다. 고추장이 들어가면 좀 텁텁해지거든요. 최대한 고춧가루 이어가지고 이 맛을 칼칼하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에 간이 좀 빼야 되거든요. 국간장. 자, 잘 섞어줍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께서 밭에 콩 심으려고 생가리를 하는 바람에 트랙터 소음이 좀 들어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농사철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침에 뭐 경운기 소리, 뭐 트랙터 소리 이런 게 좀 납니다. 자, 무시를 살짝 이 코팅 해준다는 느낌으로만 볶아줍니다. 많이 안 팝니다.
이 민물 새우도 감칠맛의 끝판왕이고 닭도 끝판왕입니다. 이 닭육수가 국물 맛이 진짜 좋습니다. 자, 닭고기 미리 들어갑니다. 익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닭고기 미리 이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야채 들어갑니다. 야채는 대파하고 콩나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듬뿍 들어갑니다. 와. 아, 새우 많다. 이 새우 통발 두 개 설치했는데 새우 양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아버지 낚시 미끼 잡아놓은 거 합쳐가지고 이 매운탕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메인 핵심 재료인 민물새우 들어갑니다. 양 엄청 많습니다. 자, 민물새우 닭 매운탕 감칠맛의 끝판왕입니다. 자, 투하합니다. 자,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요 깻잎 순을 따왔습니다. 원래는 이 매운탕에는 방아이팔이 들어가야 되는데 닭이 들어갔기 때문에 깻잎 순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땡초 다진 거. 자, 핵심 마늘 다진 거. 자, 여러분 새우 듬뿍 들었습니다. 아버지 닭다리 한 개 드리고요. 자, 부모님 먼저 드릴게요. 1800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장인의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 자연인의 삶, 이 자유인의 삶을요, 이 직장인을 대표해서 살고 있는 이대로입니다. 여러분 주말 한정된 시간만큼이라도요 이대로의 스토리대로 탄탄하게 한번 채워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건강하고 맛있게 보약한 그릇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국물 진짜 담백하고 좋네요. 아하, 여러분 민물 새우도 담백하고 감칠맛이 뛰어나거든요. 닭고기도요 이 육수 맛이요 담백하고 참 좋습니다. 간이 딱 맞네. 와, 여러분 감칠맛요 끝판왕입니다. 와, 와, 이건 뭐지? 확실히 닭고기를 먼저 익히니까요 닭고기에 간이 딱 배어 있습니다. 음식은요 일단 첫 번째 간이 맞아야 됩니다. 간이 맞아야 자꾸 땡깁니다. 와. 어제 저녁에 메기 낚시 갔다가 꽝 쳐가지고, 예, 솔직히 기분이 좀 많이 다운됐는데 이 맛있는 거 보니까 기운이 좀 올라옵니다. 아. 무시가 놀짝하게 말랑말랑합니다. 이 매운탕은요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의 척도는요 무시가 익으면 됩니다. 감자가 익거나 무시가 익거나 둘 중에 한 개가 익으면 돼요. 아, 여러분
보약 한 그릇 먹기 쉽지 않습니다. 아, 막 매주 이렇게 뭐 끊이지 않고 막 자연이 주는 대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게 이대로의 큰 낙입니다. 와, 국물 맛 튀긴다, 진짜. 아, 옛날에 할머니가 이닭 맑은탕 잘 하셨거든요. 닭 맑은탕 할 때는 가마솥에 무시하고 닭 엿고 국간장 엿고 쫙이 고기가 간장을 빼어 먹을 때까지 쫙 졸여 가지고 그때 야채하고 이어 가지고 맑은탕 끓여 놓으면 마지막에 이 듬뿍 넣는 다진 마늘이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와,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아, 그때 기억이 욕을 먹으니까 떠오르네요. 이번에는 양파를 좀 많이 안 넣습니다. 양파를 많이 넣으니까 단맛이 좀 많이 받쳐가지고 대파를 좀 충분히 좀 드렸습니다. 육개장 분위기 나게끔. 콩나물 퍼면 민물새우가 같이 딸려옵니다. 여러분, 민물 새우는요, 이 맛있다고 좀 많이 드시면 다음날 화장실 자주 갑니다. 이 고단백질이라서 이 속에서 잘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적당히 드십시오. 여러분, 시골 생활은요, 아침에 새벽 5시에 딱 해와 동시에 눈이 딱 뜨시잖아요. 오전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냥.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는데 밥한 그릇 뚝딱 하고 또 운동도 가보고 또 수영도 한번 하고 수영하는 영상을 담을 수 있으면 또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와, 오늘 무시 맛있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 때문에 주말에 자주 내려와서 그다음 이런 특별한 컨텐츠를 찍는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유튜브를 찍든 안 찍든 이 시간이 되면 주말에 부모님 댁에 와가지고 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부모님 얼굴도 뵙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낚시도 하고 제 일상생활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찍든 안 찍든 이대로의 삶은요, 똑같습니다.
메카 좋네. 와, 이거 메뉴 팔아도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음식 맛이 좋아가지고 아, 이거 메뉴 팔아도 되겠는데 하는 정도의 이 맛은요 진짜 맛있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햄버거는 좋아합니다. 햄버거는 좋아하지만은요, 그래도 요런 음식들이 더 땡깁니다. 저는요, 음식이요, 약간 짭조름하고, 감칠맛 나고, 고소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면요, 저는요, 후자입니다.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 맛있는 거 먹는 걸요, 이 최고로 칩니다. 여러분, 우찌됐든 간에요, 오늘도요, 보약한 거를 잘 모십니다. 자, 고맙습니다.